너무 이쁘지 않아요? 빛깔만 이쁜 게 아니고 맛도 환상이에요. 아, 이렇게 세 가지를 밥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생일 때, 친구 초대했을 때 해주면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진짜 맛있어요. 환상이네요. 시금치 줄기 다 따버리고 이파리만 100g을 믹서기 넣고 갈아주셔요. 물은 500ml를 준비하시는데 이 500ml 가지고 다 같이 사용할 겁니다. 올리브 오일을 부어주시고, 마늘 2큰술, 30g입니다. 다진 양파 100g, 이거는 햄을 넣으셔도 되고, 돼지 안심을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돼지 안심을 넣습니다. 후추, 두꺼기, 찐쌀 2컵이 300g입니다. 물하고 시금치 갈아놓은 거, 희석한 거 포함해서 500ml입니다. 통소금 2꼬집, 좀 싱겁게 드신 분은 2꼬집을 하시고, 약간 간이 맞아야 되는 거는 새 꼬집이 들어가야 됩니다. 파프리카 120g이에요. 그리고 청양고추 한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어린 아이들이 먹을 것 같으면 청양고추는 빼도 됩니다. 이쯤 되었을 때 불을 완전히 줄이셔가지고 뜸을 들여주세요. 불을 꺼주시고, 캔 옥수수 100g입니다. 여기서 믹스를 해주세요. 녹색 밥입니다. 맛있게 생겼죠? 올리브 오일을 조금만 부어주시고, 버터 50g을 넣어주세요. 마늘 2큰술이 30g 정도 됩니다.
다진 양파 100g입니다. 찐쌀 300g이에요. 물 500ml를 부어주세요. 통소금 두꼬집, 좀 싱겁게 드신 분은 두꼬집을 하시고 약간 간이 맞아야 되는 거는 새꼬집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쯤 되었을 때 불을 완전히 줄여가지고 뜸을 들여주세요. 불을 꺼주시고 맛있게 누룽지가장 누렀네요. 건 그린베리 50g입니다. 슬라이스 아몬드 50g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라이스. 아몬드, 그린베리, 라이스. 올리브 오일을 부어주시고, 마늘 2큰술, 30g입니다. 양파 100g, 찐쌀 300g, 물 500ml를 부어주세요. 강황가루 10g입니다. 통소금 3꼬집. 이쯤 되었을 때 완두콩 100g을 넣어줍니다. 불을 줄여주세요. 레몬을 올려주세요. 뜸을 들여주세요. 와, 레몬은 건져내줍니다. 불을 꺼주시고 맛있게 잘 됐어요. 이건 광황밥입니다. 아, 비주얼이 끝내주죠? 레몬이 들어가 놓으니까 엄청 상큼하고 진짜 맛있네요. 와우. 맛있겠죠? 우리 아이들 생일 때, 친구들 초대했을 때, 생일 파티 했을 때 이렇게 특이하게
삼색 밥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파티 때도 참 좋을 것 같아요.